어서와. 공시생은 처음이지? 그런데 뭐부터 해야 하지? 9급과 7급은 또 무슨 차이지? 얼마나 해? 아, 왜 아무도 안 알려줘?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공부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시험 정보를 찾는 시간조차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출생 질문 공단기. 정말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공무원 평균 수험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적당할까요? 수험생들의 공시생 수험 기간은 6개월 이하부터 5년 정도까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잡고 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본 공무원 합격 빅데이터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이 많았는데요. 특히 1년 안에 단기 합격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영어가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영어가 합격 여부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의 기본기가 있으시다면 1년 이내 목표를 잡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전체적으로 노베인 분들은 1년 6개월 정도, 최대 2년까지 목표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단기. 둘 중 뭐를 선택해야 하지? 두 번째 질문, 9급과 7급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이 둘의 장단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9급의 경우 7급 보다 선발 인원이 많고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 많은 수험생들이 몰립니다. 반면 7급은 선발 인원이 적으며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허수 인원도 훨씬 적기 때문에 실 경쟁률이 9급에 비해 높습니다. 대신 7급은 9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향후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7급을 뽑는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가 타 시험으로 대체되고 PSET이 도입됩니다. PSET이 본인에게 잘 맞는 것 같다면 충분히 고민한 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단기. 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 세 번째 질문,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9급 합격생분들 대부분 매일 10시간씩 꾸준히 주 60시간을 공부하면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상에 앉아 멍 때리는 게 아닌 공부 계획을 전략적으로 짜고 실천하는 순공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시생분들은 순공 시간을 채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최대 가능 공부 시간을 확인하고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단기. 시험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네 번째 질문, 9급 공무원 시험 난이도 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천차만별이기에 딱 이 정도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른 시험과 비교하자면 수능과 비교할 수 있겠는데요. 수능 문제에 비하면 쉬운 편이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으며 9급 시험은 암기형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9급 시험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 범위가 수능보다 넓으며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잘해야만 합격에 가까워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단기. 얘들아, 나 공부 시작했으니 연락 좀 하지 말아줄래? 마지막 질문, 수험 생활 시작하면 인간관계 정말 끊어야 할까요? 공부 시작했으니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철저히 공부에만 몰두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학습 시간이 줄고 집중력 저하가 오게 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도 좋지만 지인들이 보고 싶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면 정말 나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지인을 만나 긍정적인 분위기를 얻고 공부에 다시 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건 진정한 친구들은 공시 준비한다고 하면 나중에 연락해 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하하, 농담입니다. 공단기. 잘 보셨나요? 초시생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딱딱딱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민이 많지만 열심히 준비해 시험장에 있을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공단기.